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향연 어떠네요? 네. 그렇죠? 네. 앞에 디지털러분이 너무 빨리 끝내셔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이 새해 기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향연 로터보다 더 짧게 하는 디지털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었습니다. 오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때 레오나르도의 이름은 원래 레오나르도죠. 빈치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빈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다빈치는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붙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오컴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름은 윌리엄이에요. 근데 오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윌리엄 오컴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중세에 철학자였습니다. 이 오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건데 뭐 뜻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 가수들이 있을 때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하라. 그 가설이 막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가정이 가장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런 가정이 가장 적은 것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면도날로 쓸데없는 가정은 다 잘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오컴의 면도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면 네 가지 정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오컴의 면도날을 이렇게 법칙으로 부릅니다. 한 네 가지 이름으로. 사고 절약의 원칙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사고가 아니고 사고, 생각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논리 절약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일단 사고 절약의 원칙부터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 펑크 난데 타이어 갈아요? 안 때우고? 오, 그러시군요. 펑크 나면 때우세요. 5천원만 하면 돼요. 왜 갈아를 타이어를 갈려고 그러세요? 옆구리에 타이어가 옆구리에 빵꾸가 나면 갈아야 되죠. 타이어 옆구리에 빵꾸가 나면. 타이어 옆구리 어딘지 아시죠? 네. 썰렁해서 여쭤봤습니다. 타이어 펑크 났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정이죠. 가설이죠. 가, 타이어에 못이 박혔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이죠. 나는 뭐예요?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와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다. 이것도 가설이죠. 여러분, 가와 나 중에 어떤 가설이 가정이 많습니까? 가가 가정이 많아요. 나가 가정이 많죠. 가는 그냥 못이 박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누군가가 벌써 가정이죠. 들어왔고 그 사람이 구멍을 냈다. 냈을 수도 있고 찔렀을 수도 있고 아무튼 두 번째 가정이 더 많죠. 이럴 때는 어떤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 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절약되죠. 빵꾸 났네? 못 박혔는갑다. 끝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원한지 사람은 없나 생각하게 되고 유세 보니까 저놈이 그놈 아닌가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생각이 다 따라오죠. 사고가 낭비된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이.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밤비가 내리던 날 창문에서 번쩍했다. 자,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 번개가 친 것이다. 나, 누군가 사진기로 나를 촬영한 것이다. 어떤 가설을 선택해야 돼요? 1번. 예. 1번은 없죠. 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면 사고가 복잡해지죠. 마찬가지로, 사례원과 마찬가지로. 자,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어떤 학생이 경영학 과목에서 F를 받았습니다. 자, 가설, 가.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가설, 나. 수업 태도가 불량하여 교수가 일부러 날렸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텔러 그 자격 시험 치시고 혹시 떨어지시면 가를 선택하십시오. 김 소장이 내가 미워서 일부러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면 사고가
절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콤의 면도날 법칙을 이용하면. 두 번째는 논리절약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들어보셨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뭐예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죠.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어떤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수학, 공식, 뭐 아니면 계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천동설과 지동설. 오, 헷갈리시네요. 천동설 손 들어보세요. 지동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군요. 만약에 지동설 손 드신 분 말씀이 맞다면 지동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동설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그림만 봐도 표시가 힌트가 있죠. 이 지동설을 보면 그냥 한 방향으로 다 돌면 되죠. 그냥 그림만 봐도 우리가 실제로 뭐 수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런데 전동설을 보면 한 방향으로 돌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행성들이 돌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동설이 맞다고 하면 금성의 위치는 항상 지구와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죠. 그렇죠? 지동설대로라면. 그런데 전동설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동설로는 금성의 거리가 짧아지고 멀어지는 이유를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굉장히 수학적 공식을 복잡하게 해서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단순하게 관측만으로서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동설이 발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 이 우주 역사의 혁명을 일으킨 것은 지동설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동설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더 간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더 많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폴로 우주선 뭐 이런 우주선 우리 달나라에 보내고 할 때 그 들어가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뉴스에 못 보셨어요? 그 우리 옛날에 도스 컴퓨터 쓸 때 있죠. 그럼 뭐 몇 비트 이렇게 얘기합니까? 16비트? 그 정도 수준의 컴퓨터가 한 대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살려고 치면 공짜로 줘도 뭐 안 살 것 같은 아주 최초의 최고 단순한 컴퓨터가 한 대 딱 들어갑니다. 우주선에. 왜 그러냐? 지금처럼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우주선에 싣고 갑니다. 그 최첨단 우주선에 컴퓨터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모르셨군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오콤의 면도날을 적용하면 더 낫다는 거죠. 단순한 것이 더 경제적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밀라노 스타일의 화려한 가구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스타일의 가구들은 전부 다 단순하죠. 구조가. 그리고 사서 직접 조립하기 쉽게 돼 있죠. 조립하기 사실은 약간 어렵게 돼 있죠. 도전할 수 있게. 여러분, 그 신세계 백화점 대구에 오픈한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구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의자가 기본 300, 400 하대요. 뭐 의자 하나가.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론 디자인은 화려하죠. 멋있고 색깔도 대단하고. 근데 여러분 이 1974년도에 물가 폭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가 폭등이 일어나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폭등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이 물가 폭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케아는 가구 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 이 가구 자체가 단순하고 규모 경제 아시죠?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밀라노 스타일의 화려한 고가 가구처럼 만들었다면 일단 인건비부터 디자이너의 그 어떤 영향부터 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잡하고 비싼 가구들은 물가 폭등이 일어났을 때 문 닫거나 가격을 대폭 낮춰야 했지만 이케아는 가격을 하나도 낮추지 않고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부품이 100개 들어가는 거하고 1000개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생산하기 쉽겠어요? 어떤 게 원가가 더 적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오류가 적겠습니까? 단순한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부가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 이케아는 단순했습니다. 그 물가 폭등이 일어났을 때도 가격을 낮추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지 않겠다. 아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그냥 지켰을 뿐입니다. 그 모토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마지막은 단순성의 원칙인데, 그럼 이게 뭐예요? 한글의 자음어죠. 자음 모음. 우리 장 대표님, 한글의 모음이 몇 개예요? 전도환 쌤, 한글의 자음이 몇 개예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글에는 모음이 10개고 자음이 14개입니다. 헤아려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자음을 아무리 헤아려도 1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14개예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봐도 1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하.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해도 1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 아를 빼먹은 거죠. 아. 어쨌든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입니다. 여러분 이 자음 14개, 모음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글을 처음 창제했을 당시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힐 수 있고 아둔한 사람도 3일이면 익힐 수 있는 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글이 단순했기 때문에 쉽고 쉽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누구나 다 글을 익힐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면 전파하기도 힘들고 파급되기도 힘듭니다. 이게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막 쉬운 말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말할 때 굉장히 제일 하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하수고 중수는 쉬운 거 쉽게 어려운 걸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고수는 쉬운 것도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사람이 고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편에게 잘나 보이려고. 나 유식해. 나 똑똑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진입장벽을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영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험 약관 읽어보셨나요? 보험에서 약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써있어요. 그 일부러 어렵게 써놨어요. 왜? 쉽게 이해되면 보험회사가 불리하니까. 그리고 글자를 일부러 굉장히 작게 써요. 읽기 힘들게 하려고. 그래야 보험회사가 유리하니까. 이런 게 뭐예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기가 막히죠. 자신의 메시지인데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랐어.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참 나쁘죠. 그 한글을 만들 때도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 때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진입장벽 만들려고. 백성이 글을 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깬 사람이 세종대왕이시고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어쨌든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우리 지식들 옆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다. 우리가 뭐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체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극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영어로 써놓으니까 있어 보이십니까? 열받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영어로 막 써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해석은 대충 되시죠? 우리 동안이 대학생이니까 한번 읽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혹시 해석 안 되면 이제 편집해 드릴게요. 네. 한번 읽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위에는 단순하다고 하고 밑에는 간단하다고 그러네요.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복잡할 뿐이다. 삶은 단순하며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다라고 인식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잡할수록 삶을 복잡하다고 인식하게 되겠죠. 자, 앞에 분이 새 결심을 지켜내는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 하셨어요?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 행동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갔더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단순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고, 하다 보면 늘게 돼 있고, 늘다 보면 잘하게 돼 있고, 잘하다 보면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단순하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의별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강의하세요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예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근데 제가 하려니까요, 뭐가 준비가 안 됐고요, 책도 안 읽었고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발음도 안 좋고요, 온갖 이유가 나옵니다. 복잡해지죠. 복잡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7년부터는 그냥 삶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복잡한 거다? 내가 복잡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한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